자, 문제에서 4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 4번 문제 가자. 보자. Make sure. 확실히 해라. You dot your eyes. Cross your teeth. 됐나? Application 이 있어서, 그치? 자, 여기 좀 봐. 요렇게 돼 있지? dot your eyes and cross your teeth. 자, 여기 좀 봐봐. 머리 들고. 우선 해석을 좀 해봐. 다시 뭐야, 다트가. 점. .com. 점. 그럼 이대로 하면 너의 아이의 다트 점. 점을 찍으라는 거 아니야? Cross your teeth는 뭐야? T에서 크로스 하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I라는 철자 어떻게 쓰지? 이게. 그죠? 그러면 I라는 철자를 쓸 때 점을 잘 찍어야지. T자 어떻게 써? T자 이렇게 쓰고 크로스 하잖아. 맞지? 그러면 마지막 T자 쓸 때도 크로스 잘하라는 거 아니야? I 철자 쓸 때 점 잘 찍고 T자 쓸 때 크로스 잘하라는 거 아니야? 의미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1번 보자. Leave off the pad of the land. 팻은 살찌고 지방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땅에 지방으로부터 살아간다. 2번은 pay close the attention. 아주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라. 3은 promise the moon. promise는 약속하고 the moon은 달 아니야? 달을 약속한다는 게 뭘까? Promise the moon. 달을 약속하는 게 뭘까? 그럼 4는 뭐야? Come to terms with는 이거 하나로 그냥 되는 거잖아. 뭐뭐와 협상하다, 타협하다. 그치? 이런 의미가 come to terms with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야? 우선 어느 게 답일까? 2번으로 갈 수 있겠어? Pay close attention, 그치? I 철자 찍을 때 점 잘 찍고 T자 쓸 때 cross T 잘하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close attention 하다는 느낌은 나오잖아, 그치? 나오겠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I를 쓸 때 점 잘 찍고 T자 쓸 때 크로스 잘하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좀 세밀하게 좀, 그치? 하라는 얘기지.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I의 점을 찍고 T의 선을 긋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다, 그치? 꼼꼼하게 생각하다, 챙기다, 꼼꼼하게. 3번은 뭘까? Promise the moon.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우리 많이 심파극 같은 데 듣지 않아? 남자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달빛 아래에서 데이트하는 거야.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나 저기 하늘에 있는 달 좀 따다줘. 그러면 그 남자가 달 따다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 Promise the moon, 그제?
어때? 이 약속 어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아, 이게 어떻게 달을 따다 주냐, 그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약속하는 거잖아, 그지? 얘기 됐어? 그 불가능한 일을 약속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니까, 턱택도 안 되는 소리, 그지? 에이, 그럴 때 많잖아, 그지? 그래서 프라미스톤 문의 의미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6번 문제 들어가 보자. 6번 문제가 2007년도 여러분 기출문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참 그치? 이런 게 이제 변별력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 1번 자니 as hard as nails 줄 쳐봐. as hard as nails. 네일이 뭐야? 손톱? 네일 아트 하잖아, 손톱. 그치? 요즘은 손톱에 이렇게 네일 아트 하는 사람 많이 줄었지. 한동안 막 붐이지 않았나? 그치? 야, 근데 그 네일 아트 하는 사람들은 그거 왜 하지? 그거 되게 비싸지. 오, 놀랬어. 엄청 돈이 들더라고. 아, 근데, 몰라. 사람마다 개인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지 몰라도, 선생님 입장은 그래. 그냥, 뭐야? 가볍게 그냥 손톱에, 그치? 뭐, 정 뭐 하면, 맨손톱이 나는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근데 매니큐어를 약간 발라도 어떻게 돼? 안 바른 듯 바르게, 그치? 거기 막 손톱에다 뭐 매달고 막 붙이고, 그치? 아, 그건 좀 사람이 좀 값어치 없어 보이지 않나, 그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응? 근데 한동안 우리 막 붐이었잖아, 그치? 막 지하상가 들어가면 막 네일 아트 하는 데가 막 몇십 개 있고 막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요즘은 다 없어졌더라고. 응? 그치? 그건 잘한 거야. 응? 그래서 보면, 그치? 손, 너무 과한 것도 있어. 근데 네일이 손톱이잖아, 그치? 여기 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뭐야? 손톱이야, 손톱. 손톱이 우리 장기 중에 제일 단단한 거야. 뼈보다 더 단단해. 뼈는, 여기다 이렇게 된 뼈는 사실 물렁물렁한 게 있잖아, 그치? 근데 손톱은 어때? 이건 단단한 게 캡이지, 그치? 그래서, as hard as nails, 손톱이 의미하는 건 단단함. 응? 상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손톱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야, 걔한테 말해봐라, 야. 손톱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야. 그치?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단단함이 상징적인 거지, 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안전히. have no, simple는 동정이나 연민이지. 안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없다, 그치? 어때? 의미가 같이 맞물리겠지? as hard as nails, 그치?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2번은, her ideals of the wall. of the wall에서 wall이 뭐다? 벽이라 그랬지 않았어? 여기 보자. 요즘 한번 최근에 얘기해 주지 않았나? of the wall. 벽에서 떨어져 있는, 그치? 요게 어디서 나온 수호라 그랬어? 저기 인상주의파의 어떤 그림들이 마네 모네가 갤러리에다 이제 전시를 냈잖아. 근데 그전까지는 사실주의적인 묘사 기법을 가진 화풍이었잖아. 근데 이들의 그림은 너무나 빛이나 어떤 이렇게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사실적이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작품을 어때? 벽에다 못 건 거야. 저것도 그림이야. 치워버려. 그래서 그 그림들이 한 방에 그냥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 막 널려 있었던 거야. 그 그림들을 소위 우리가 인상주의파, 전기 인상주의파라고 얘기하잖아. 왜 벽에다 안 붙였어? 이상한 거야. 개팍스러운 거야. 그치? Off the wall. 벽에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들, 그치?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아, 그녀의 생각, 인포멀, 포멀한 게 형식 공식적인 거니까 인포멀한 건 뭐야? 비공식적인 거 아니겠나? 이센트릭의 단어가 뭐지? 이상한, 괴짜의 이센트릭 단어. 그치? 그 단어도 시험 진짜 많이 낸다 그러지 않았어? 이센트릭, 그치? 그 어휘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 EX. 센터, 그치? 바깥으로 센터, 중심, 그치? 중심 바깥에 벗어나 있다. 괴짜의 이상한. 말 되네? 충분히 뭘까?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 오브 골드 줄 쳐봐. 황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 오브 골드, 그치? 근데 여기 보자. 금이라는 게 우리는 양면성이 있지 않니? 금마음, 금마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뭐야? 황희정승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 뭐. 금을 돌같이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때 금은 어떤 의미의 상징이야? 탐욕. 그치? 탐욕의 상징이잖아. 그잖아. 근데 금이 또 어떤 의미를 뒀어? 황금기 하면 이때 금은 뭐야? 뭔가 좋은 막 부흥이 된 상태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쉽게 안 나왔던 이유가 그거 얘들아. 골드가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이 답 체크하기 어려웠던 거야. 근데 우리말은 그럴지 몰라도 영어에서 골드는 긍정적인 의미로 빠져.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 그러잖아. 골든 에이지, 그치? 맞나? 근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베리 민 사악하고 그리디 탐욕스러운 거.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의 어떤 탐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골드를 해피한 마음, 해피 대단히 해피하고 골든에이지 황금시대 이런 부흥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4번에 탑너치는 최고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절정을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3번 답으로 결정을 해야겠다. 자,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7번 문제 좀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까? I have suspected him. 나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왜? Lying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한 것으로. 콤마 끊고 and 그래서 오늘 we are going to 우리는 할 예정입니다. Have it out with him 할 예정입니다. Have it out with 할 예정입니다. 얘기 좀 해봐. 여기 봐. 그대로 한번 써놓고 얘기 좀 해보자. Have it out with 머리 들고 그대로 해석해봐.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저기 서부 영화 좀 잘 생각해봐. 서부 영화 때 미국 서부 영화에서 보면 이게 살롱 같은데 어떻게 돼? 딱 이게 총잡이들이 앉아 있잖아. 그러다가 서로 간에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돼? 야, 나가자 나가. 대결하자, 결투하자, 그죠? 그래서 서로 총을 쫙 마주보고 어떻게 돼? 땅땅 쏴서 끝내버리고 말잖아. 맞지? 우리 남자도 그렇지 않나, 요즘도? 막 싸우, 말다툼하고 싸우다 보면, 야, 나가서 끝내, 그치? 한번 붙자. 예, 이래 버리고 말잖아, 그치? 맞나? 의미가 뭐야? 해결하다. 응? 1번 뭐야? Ask him, 묻다, let it be. 그대로 두다, accept 받아들이다, bring to the open,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져가다, 4번에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 have it out with, 그치? 5번 답이 돼.
그러니까 나가서 해결하자. 한번 붙자. 이런 의미가 have the with라는 표현으로 보면 돼. 자, 10번 하자. How long does the country, 그 계약서가 홀드고 타냐? 자, 이것도 스미, 이건 좀 얘기 정리해 줄까? 여기 보자. 티켓이나 어떤 계약서들이 홀드고 타다라는 건 뭐야? 유효하다. Remain valid effective. 그치? Valid 단어나 effective. 이렇게. 반대말로 만기가 되다는 뭐지? 시스 to be effective, 그치? 이스파이어. 그 문제 옆에다 이렇게 붙여놔. 같이 해. 홀드고 유효하다. 만기가 되다. 이렇게, 그치? 근데 홀드굿은 하나 쓰면 또 비교해볼까? 메이굿은 뭐야? 홀드굿하고 메이굿을 두 개 헷갈려하더라. 이건 뭐야? 성공하다, 해냈다. 홀드굿하고 메이굿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놔봐.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유효하다, 만기가 되다. 같이 한번 정리해놓고 됐어. 그 답은 어느 게 답인 거야? 이번에 remain valid, 그치? 자, 11번 보자. 11번. A가 뭐라 그랬다? How about a little drink after work? 일한 후에 술 한 잔 어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B가. I'm sorry, I can't. 할 수 없어요. I shouldn't really hit the books. 됐나? Hit the books. 뭘까? 그대로 하면 책을 때린다라는 건 어때? 그 밑에 이미지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 얘기하지 않나? Hit the books. 그치? 머리를 싸매 공부해야 되는 거지, 뭐.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study hard. 근데 얘는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Hit the books, hit the ceiling 또는 hit the roof. 또 hit the road. 또 hit the bar.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봐. Hit the books, hit the ceiling, hit the roof, hit the road, hit the bar. 그치? 이렇게. 자, 세트로 만들어. 'Hit the ceiling, hit the roof'는 뭐야? 셀링이 천장이잖아. 루프도 지붕이잖아. 천장과 지붕을 때렸다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말로 방방 떴어요. 그제 화를 냈다. 화를 내다는 예전엔 루스원 스탬퍼를 참 많이 냈었는데 요즘 루스원 스탬퍼 대신에 저 표현을 많이 냈지. Hit the ceiling, hit the roof. 그제? 최근에 문제 hit the roof 나온 거 아니야? 화를 냈다. 아니, 소위 방방 떠야 되잖아. 그제? Hit the road는 뭐지?
출발이다. 응? 어디를 이제 출발하거나 시작함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히터바는 뭐예요? 아, 바를 때렸다. 이게 뭐지?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거야. 응? 뭐 오랜 시간은 아니고 잠깐 휴식을 취하다. 히터슬링, 히터로도, 히터바. 거기는 그지? 히터북수, 그지? 이렇게 네 개는 세토. 맞나? 자, 그러면 자 문제 12번 하나 마지막 더 하자. 가자. 아, always 항상 seek는 추구하고 쫓는 거지. new way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쫓는 거야. entertain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Mr. James가 히돈에서 히돈 히돈폰의 의미가 뭐다?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치? 히돈 우연히 생각이 나다. come upon 또 occult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또 strike one's mind 또 cross one's mind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그냥 세트로 묶는 거예요. 히돈 그지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come upon occult strike cross one's mind 그지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4번에 come upon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13번은 뭐지? hold yourself 말을 잡았다. 말을 잡으면 널뛰는 거니까 진정시키는 거 아닌가? 1번에 make good time은 뭐라 그랬어? 서두르다. 이 편도는 다 비교하지 않았어? 서두르다. 2번 take your time은 느긋해 하는 거 아니야? 3번에 have a good time 뭐 재밌게 보내다고. 4번에 keep good hours는 뭐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이게 했던 거 아니야? keep good hours. 그치? 답은 take your time이 답이 돼야 될 거야.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일까? 여기다 이건 뭐라 그랬지? keep good time 뭐라 그랬어? keep good time. 이거는? 이건 뭐지? 시계가 시간이 정확하다. 응? 시계가 시간이 My watch keeps good time. 그치? 내 시계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Make good time. 서두르다. Take your time. 느긋해하다. Have a good time. 즐기다. Keep good hours.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됐나? Keep good time. 시계가 시간이 정확합니다. 됐어? 이렇게 세트로 정리해. 자, 뒤져 넘기자. 자, 159페이지에서 섬하고 이제 예상 어휘 중에서 보자. 처음에 대표 단어가 랭귀지로 잡히지 않았냐? 랭구아, 링구아. 이 전부 다 언어라는 의미 아니야? bilingual, linguist, linguistic, linguistics, multilingual. 그냥 봐.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응? 내려올까? comparatively가 비교적으로 돼 있어. 어원이 뭘로 돼 있어? 파, equal, 같다라고 돼 있지 않아?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보이지. 여긴 중요한 단어 보여. 뭐? 세 번째, disparage. 별표해.
세 번째는 dispraise, 그치? 물론 맞지만 purely의 단어도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두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dispraise, 그치? 이 단어는 진짜 문제 많이 돼요. 자, 여기 좀 보자. 이건 선생님 잠깐 이해시켜줄까? 여기 봐봐. 이건 뭐 어원은 파로에서 같은 의미로 보고 어떻게 쪼개죠? DIS 파 이렇게 이렇게 또 DIS가 뭐라 그랬지? 분리 아이고 아이고 이 정말로 맞지? 디스파리지의 단어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돼. 파는 같은 얘기잖아. 일단 여기 봐봐. 스미 잠깐 얘기 좀 해줘. 여기 봐봐.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있는 거야. 근데 하나를 이게 뚝 띄어서 그지 분리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을 쫙 분리시켜 떼어버린 거야. 걔 어떻게 한 거야? 왕따 시킨 거지. 그렇지 않아? 걔 왕따 시킨 거지 뭐. 밑에 그림 봐봐. 참새가 이렇게 세 마리가 앉는데 하나 지금 분리돼 있지, 그렇지? 걔 왕따 당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디스파리지의 단어의 가장 그지 잘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야. 의미 뭐로 돼 있어? 얕보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다. 우리말로 경멸하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야. 얕보거나 경멸하고. 그치? 뭔가 이렇게 업신여기는 의미가 디스파리지의 단어야. 업신여기다. 그치? 뭐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 동요는 뭐 얘기하니? 눈을 깔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 아니야? 디스파이즈, 그치? D가 아래, 스피는 보다. 디스파이즈의 단어는 눈을 아래로 깔고 보는 거잖아. 저것이, 그치? 그것도 업신여기는 거잖아. 디스파이즈, 그치? 디스파이즈, 그치? 같이 놓고 볼 수 있지, 뭐. 중요한 단어 했어. 디스파이즈. 그 그림 잘 생각해? 지금 참새 중에서 한 마리가 분리돼서 같은 동료로부터 그치? 분리돼 있잖아. 걔 왕따 된 거 아니야? 그치? 업신여긴 거 아니야? 얕본 거 아니야? 그치? 맞나? 피어리스의 단어는 레슨은 없는 거니까 같은 게 없는 거니까 비할 바 없습니다. 이렇게 요 피어리스는 그렇게 정리하자. 밑에 이미지 봐봐. 기타지? 기타인데 피어리스 기타에서 뭔가 엄청난 고가의 그지? 이런 기타는 볼 일 드문 것 같아, 그지? 오, 이런 건 뭐 생김새 자체도 어떠니 대단하다, 그지? 근데 뭐야? 여러분들 나이 때 기타 많이 배우지 않니? 안 배우나?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그래? 쌤 때는 여름 나이 때 진짜 기타 진짜 많이 배웠어.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다 기타 메고, 그제? 그리고, 가서 이렇게, 그제? 기타 치고 쫙 노래 부르면 어때? 멋있어 보이잖아. 그제? 그 쌤 때도 장발이었고, 머리도 쫙 기르고, 우리 저기 뭐 옛날 막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 그지? 그럼 바지도 어때? 이게 저기 뭐 청바지인데 나팔바지 알아? 청바지 나팔바지 알지? 이 밑에 통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위에는 이게 몸에 딱 붙는 옷들이 있고, 그지? 그리고 머리 쫙 길고 기타 딱 뒤에 메고, 그지? 그리고 쫙 다니는 거, 그지? 대세였는데 대세, 그지? 그러면 막 오 멋있다, 그지? 근데 요즘 이러고 다니면 어떨까? 안 맞는 거지, 그치? 근데 요즘은
아,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여러분들 생활을 너무 이렇게 잠식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벗어난 어떤 뭔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그치? 맞지? 컴퓨터 내에서 뭐 게임을 해도 거기서 하고 뭐, 그치? 이건 진짜 문제 많아. 뭔가 좀 이렇게 그걸 벗어나서 좀 활동적인 것도 좀 배우고, 그치? 악기 같은 걸 하나 배우면 되게 좋아해더라. 악기는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렇게 악기를 하나 이렇게 잘 다루는 건 어떠니? 되게 매력적이지 않니? 난 아직도 지금 저기 하는 게 3년 전에, 응? 선생님 그 동영상 아직도 있는데, 야, 근데 걘 진짜 대단하더라. 저기 뭐야? 이제 학원생이었어? 근데 그냥 뭐 학생이었어. 피아노 쪽은 전혀 연주를 안 한 학생이었어.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걔가 어디 그치 20계통이었어. 응? 그러니까 피아노하고는 좀 굉장히 먼 학생이었지, 그치? 근데 무슨 얘기하다 악기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 악기 얘기 나오다가 우연치 않게 걔가 선생님 나 취미로 피아노 배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피아노 같은 건 하나 배워두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그렇고 참 좋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응? 그랬더니 선생님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때까지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 취미로 배운 애니까. 뭐 워낙 우리가 좋은 연주 이런 걸 많이 듣고 보잖아. 아마 인터넷 통해서. 그치? 그래서 마음은 어때? 그렇지 뭐. 그치? 그래도 어때? 애 성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저기 카톡 한번 보내봐. 그래서 보냈어? 이야, 진짜 잘 치더라고. 피아노 그렇게 잘 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보고 나서 불렀어. 야, 네가 이걸 몇 년 만에 이렇게 배운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한 2, 3년 만에 배웠대. 그냥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그냥 악보 보고 자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고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쳤대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피아노 연주 우리 많이 보잖아, 그치? 아니야, 결코 이렇게 막 우리가 대단하다는 사람에 밀리지 않는 실력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야, 너 이 피아노 이렇게 네가 치는 거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어? 그랬더니 없대. 그냥 자기가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준 적은 없대. 선생님이 처음이라는 거야? 야, 그러면 너 있잖아, 이거 영상을, 어? 어디 대학교 이렇게 음대 교수나 이들에게 좀 보내줘봐라. 어?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반응이 올 것 같다. 어? 그러니까 한번 좀 보내줘봐라. 그랬더니 애가 좀 소심한 성격이거든, 걔가. 안 보내준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래요. 창피하고, 그죠? 그 선생님이 한 2시간 내로 설득했나? 보여줘보라, 인마. 어? 야, 시켜. 네가 왜 안 보여줘? 선생님도 음악을 좀 이렇게 할 줄은 몰라도 듣는 건 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네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라는 게 보인다. 응? 이건 그냥 이렇게 배워서 이 실력 되는 건 아니다. 네가 남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니까 보내줘봐라. 응? 보내줬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반응 왔어, 얘들아. 그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오라 그러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 선생님 이렇게 저기 어디 교수들이 오래요.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가봐라, 그제? 그래서 걔 그쪽으로 공부해.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에 있어. 걔 저기 사진 이게 피아노 치는 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치지? 아니 그것도 그냥 지 혼자서 그제? 지 혼자서 그냥 뭐야? 이게 피아노 갖고 연습을 했대는데 아니야 걔 있잖아 좀 그지 한번 시간이 지나서 그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의외로 이게 궁금한 아이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자기 재능이 있는 그지. 그래서 걔 같은 경우 지금 아주 그 공부 그래서 그만뒀어. 그만두고 그때 선생님이 적절히 했기 때문에 야 너 공부하지 말고 네가 공부니 문제가 아니야 임마 그지.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두려운 거야. 뭐냐면 선생님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지. 그래서 아니 안 되면 그때 공부만 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 그 나중에 10년 뒤에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가봐라. 가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한다 그래가지고 상의를 했대. 근데 엄마 아빠가 보고도 감동을 했대는 거. 지 아들이 본인의 아들들이 아들이 그 재능이 있던 건 모르는 거야. 애가 감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도 공무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애가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 있지. 아, 별애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접하니까 의외 이렇게 변수 있는데 지금 그 발레리나도 얘기해줬나? 발레리나 얘기 안 해줬어? 선생님은 얘기 안 해줬나? 발레하는 애야, 발레하는 애. 근데 발레하는 애인데, 이제 경찰반이었었어, 그때는. 경찰반에 이제 이게 별도반이 있었으니까, 그때 한 애가 새로 왔는데, 오, 생긴 게 너무 낮아 생긴 거야. 그리고 애가 키가 막 1m 87 얼마 이렇게 돼. 그 대단하다, 그치? 그래서 이제 신신 또 선생님이 또 물어봐야 되잖니, 그치? 야, 너 뭐 하던 애야? 그랬더니 얘기 안 해. 응? 처음에 얘네들 얘기 잘 안 해. 그래서 좀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본색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발레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너 발레하지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또 걔도 사연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발레가 너무 하고 싶어. 집은 어렵고 발레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발레 전문한 극단으로 들어간 거래. 그냥 가서 청소하면서 배운 거라는 거야. 눈 넘어서 이렇게 배우고. 근데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극단장이 있잖아. 그 단장이 유학을 좀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내에서 배워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넌 재능은 뛰어나니까 유학을 좀 가봐라. 응? 가서 몇 년 배우고 오면 너는 분명히 이쪽 분야에서 대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가 돈이 없잖아. 근데 마침 그 누나가 경찰이었어. 여경이었거든. 그러니까 누나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얘기가 경찰은 3교대 근무야. 잘 되면 4교대까지 갈 수 있거든.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삼일 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발레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극단장하고 얘기해서 내가 그러면 경찰 돼가지고 돈 모아서 한 2, 3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유학을 갔다 올 테니까 그 전에 이제 내가 근무 없을 때는 와서 연습하겠습니다.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조율이 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이제 4교대, 3교대 근무니까 이게 돈을 모을 수 있잖아. 한 2, 3년, 3, 4년 모으면 악착같이만 한 1억 이상 모아. 그러니까 얘 얘기는 1억만 있으면 된대. 1억만 있으면 자기가 가서 이제 알바도 하면서, 그치? 그래서 발레를 제대로 공부할 수, 하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걔는 자기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경찰 선택을 한 거지, 그치? 그 지금 여기 가 있지. 그럼 걔도 궁금해, 걔도. 걔도 진짜 잘생겼어. 선생님이 여태까지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 그 연예인도 막 보고 그랬잖아, 우리, 그치? 근데 걔네보다 더 잘생겼어. 그 발레를 했으니까 몸도 어때? 정말 탄탄하지, 그치? 그 애가 포스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도 잘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 저기, 하긴 뭐, 쌤이 거친 애가 30년 동안 뭐 몇만 명이 되니까, 그치? 별학생이 다 있었겠지, 그치? 근데 보면, 의외 이렇게 자기의 재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 뭐냐면, 공무원 되고 나면 그냥 접지 마 인생을. 그냥 공무원 땡 이러지 말라는 거지. 계속 도전해봐.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럼 몰라 그 끝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를 안 해. 그냥 딱 공직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치? 거기에 묻혀서 어때? 한 달 한 달에 얼마 모으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그치? 이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어때?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건 너무 억울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씩 다 잘하는 게 있더라고. 남다르게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게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은 안정된 잡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잖아. 그치? 공직에 들어가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나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그치? 의외로 또 그쪽으로 풀리죠.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는 일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peerless의 단어는 이제 비할 바 없다 이렇게 쓰는 단어가 돼. 그건 뭐 가볍게 보고. 자, disparage 단어 놓치면 안 돼. 응? 자, 뒷자 넘겨봐. 대표 단어가 뭐로 돼 있어? resemble. 그치? 여기가 이제 볼만한 단어가 보이지. 어는 뭐로 돼 있어? similar. 닮았다 의미가 돼 있지. 닮았다. similar. 이게 닮다 의미야, 닮다. 같은 의미도 되고. similar.
similar. 요게 어원이 같은, 닮다, same 의미도 되고. 요 언에서 그 밑에 대표 단어 처음에 assimilate 단어 체크해. 걔도 별표해. assimilate. 내려가. 아, 쭉 내려가다가 simulate 체크하고 simulate. 더 그 밑에 simultaneous 체크하고. 아, 요 세 단어. 그치? 아, 요 세 단어가 그치? 전부 다 무슨 어원이 있어? simul, simul 이게 다 있잖아. simul 이렇게 그치? 맞나? 아, 세 단어에 simul, simul 이렇게 어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 보자. 얘들아 있잖아.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야. 그러면 미국 사람과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거기 가서까지 한국어 고집하면 안 되지, 그치? 미국에 이민 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치? 뭐야? 동화시키다, 동화하다. 동화, 같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많이 있어. 우리 독해할 때도 많이 보이지? assimilate, 그치? 동화시키다. 어, 뭔가를 받아들이고 동화시키다,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similar, similar 잘 생각해. 그 밑에 그림 보면 다 똑같아졌지, 애들이. 그치? 같아졌잖아. assimilate, 그치? 얼마 전에 우리 문장 독해하다가도 이 단어 보지 않았어? assimilate, 그치? 따로 뭐 동요는 그렇고. 자, simulate는 우리 평소에 많이 쓰지 않나? simulation 기법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실제 상황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 아니야? 아, 흉내내다, 분장하다, 모이지, 모방하다, 그치? simulate. 아, imitate도 좋고. emulate 단어도 좋고, 모방하다, 흉내내다. 그 이미지는 뭐야? 어, 그치, 말스. 화성에 대한 시뮬레이트 기법이잖아, 그치? 뭐 저기 뭐야, 사막 같은 데 가서 화성처럼 쫙 시뮬레이트 해서 어떻게 돼? 연습하고 막 훈련하고 그러잖아, 우주비행사들, 그치? 맞나? 그래서 simulate의 단어가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렇게, 그치? 여기 봐. simultaneous는 시간을 같이 하는 거니까 동시에 의미 아니야? 동시에.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 그치? 이 단어도 많이 보이지, 그치? 전부 다 같은 의미지 뭐. 어, 그래서 simultaneous는 동시에 뭐 이런 식. 그 밑에 동시 통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How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 interpretation은 번역이나 통역,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은 동시 통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동시 통역 이렇게 쓰는 단어지, 그치? 맞나? 어, 오케이. 자, 세 단어를 이제 베스트 단어로 꼽는 거야, 요원에서. 요 세 개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정리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